예, 우선은 지금 제가 만들다 만 녀석이긴 하지만 그 녀석에 대해서 잠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녀석을 좀 보여드리죠. 이런 모습입니다. C자. 잘 보이시죠? 이런 C자의 모습인데 얘에다가 뭐 위글 여기 애드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 이 애드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줄수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좀더 추가를 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위글에서 보면은 위글 막 떨리는 것들 위주예요. 흔들리는 거막 이런 것들. 한번 얘네들을 보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히 나오는 게 없는데 여기 밑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냥 0으로 두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 정도 이렇게 놓고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한 1000으로 하시죠. 보면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퍼졌다가도 뭉쳐질 수 있게 아까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왜냐? 위글. 위글이라는 게 떨린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떨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지그 보시면은 지그재그 트위스트를 상당히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리피터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얘를 대충 어떤 형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잘 만드시면요, 재밌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시간까지 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은 캐릭터 한 글자만이라도 만들고 오실 수 있으면은 재밌는 그 타이틀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컨트롤 N. 컴프 아니라, 예, 쉐이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여기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색깔을 하얀색으로 만들고요. 기지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락을 걸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이렇게 만들죠. 따로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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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예, 이번에는 얘 색깔을 뭐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번에는 얘 색깔을 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얘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요. 얘 색깔을 뭐 이런 색으로 바꾸고, 얘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이번에 얘 색깔을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녀석들의 위치를 좀더 이렇게 모아보죠.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 있게. 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리고 컨트롤 하기도 무척 힘들고요. 그래서 애드에 가시면은 그룹이 있습니다. 딸깍 눌러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딸깍 하고 그룹을 하고 그룹 1이 생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다 다중선택, Shift를 눌러서 다중선택을 하시고요. 쭉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딱 넣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를 서클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스트로크를 한꺼번에 다 주고 싶어요. 그럼 얘에다가 이렇게 뭐 스트로크를 주면 될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줘도 상관없네요. 이렇게 줘도 상관없지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로크 있죠? 이렇게 스트로크를 뭐 베벨 조인해서 색깔을 검정색, 회색 톤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버브 아웃으로 이렇게 나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라인 캡, 라운딩 형식, 프로젝트 스타일. 근데 별로 지금은 특별히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라이트 스크린 이런 형식으로도 바꾸셔도 돼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여기 스트로크하고 다른 게 이런 점입니다. 라이트로 하셔야 되고, 멀티로 해볼까요? 멀티로 놔두면은 다 합쳐지죠. 소프트라이트 뭐 이런 거. 그럼 저는 논으로 놓겠습니다. 스트로크 크기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1 정도로 놓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좀 카툰적인 느낌이 나려고 검정색 라인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에드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위글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얘를 엔터를 쳐서 그냥 위글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위글 초단위로 막 움직여라. 초단위로 움직여라.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라 라는 겁니다. 1초가 아니라 뭐 이렇게 랜덤 스피드를 가져라. 지금까지는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트랜스폼을 만나면은 트랜스폼의 뭐 이런 것만 만나도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만나면은 바뀝니다. 느낌. 이제부터는 얘가 이런 걸 같이 쓴다.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았는데도. 왜냐? 위글에서 값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0으로 놓죠.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대신 얘를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이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재밌죠? 기하학적인 느낌. 얘를 좀 바꿔보죠. 그리고 얘네들도. 네, 이렇게 조금씩 바꿔줌으로써 랜덤 스피드. 이런 모습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여기서 포지션과 로테이션의 애니메이션을 주시고요. 여기까지 가서 다 제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내가 원했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밌죠?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별로.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팁을 드리면은 얘를 보시 요 녀석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을 둘다